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연보성은 5시고요. 박준호는 빨간색 적을 7시예요. 현재 연속 3회 연속 랭킹전 우승을 하고 있는 연보성과 박준호의 대결인데, 박준호 이번 17회차는 자신이 무조건 우승 타이틀 뺏겠다라는 각오로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자, 역시 빨간색 적음. 예, 이번 17차 사 랭킹전은, 예, 신발팜이 후원을 하고 있고요. 신발팜에서 10월 22일 날, 스베누, 예, 스베누라는 브랜드가 출시됩니다. 아, BJ 소닉이 직접 그 런칭해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브랜드. 예, 이번에 어느 정도 스베누의 성과가 좋다면, 예, 9차 사리그는 역시나 신발팜이, 예, 후원을 약속하고 있죠. 자, 박준호 선수 결승전인 만큼 해설을 해. 홍보하지 말고, 소니가 좀 해설 지금, 아니 홍보 지금 처음 했다. 이 개불할 새끼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 개불하려나. 아니 내가 멘트 한다는데 뭘 이래라 저래라, 이 개불할 새끼야. 불알 뜯어버릴 거 진짜. 자, 12도로 앞마당 히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홍보 지금 처음 한 건데 개불할 새끼가, 씨. 자, 들어온 박준호 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 야, 진짜 그 후원을 한 업체는, 에, 내가 했다 해서 너무 당연하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마. 멘트 이게 무슨 홍보야. 영상을 트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를 띄워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설 도중에 초반에 말하는 건데, 이 개불어 새끼야 진짜. 아, 좀 생각을 갖고 좀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착한 소닝 여기서 10개 감사합니다. SB 들어오고 있죠. 자, 오브로드가 들어오는데 지금,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너무 깊숙이 들어와요. 박준호 빼야 됩니다. 보자마자 빼야 돼요. 예, 이거는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가, 자, 연본 선수가 지금 아직 오브로드를 못 봐서 다행이에요 지금. 예,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벙커를 짓고 있는, 자, 오브로드가 보이긴 보였네요. 미니맵에 방금 전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브로드 잡을 틈이 아니라 지금 벙커를 지어놓고 마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연문 선수가 지금 이 상황을, 벙커를 마린들은 오고 있어요. 마린 SB 한 개 더 끌고 가고 있는 연문 선수예요 지금. 자, 더 갑니다. 예, 더 가고 있어요 지금. 자, 둥근 곰이 스커 4개 감사드리고, SB 벙커가 완성을 짓고 있는데요. 자, 완성 짓고 있는데 드론들 두 마리 가고 있고, 마린은, 자, 아! 하지만 SB 한 마리 더 오고 있어요. 연문서 한 마리 더 오고 있고, 마린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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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하지만 지금 마린이 한 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우, 박준호 미스하면 안 되죠, 미스하면 안 되죠. 아, 마린 또 지금 쭉 들어가고 있는 마린. 아, 지금 이러면서 앞마당을 준비하는 연모성인데, 자, 뭔가 그 박준호가, 예, 뒤에 SB 한 마리 더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린 또 들어가고요, 지금. 물론 성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가, 예, 이쪽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벙커 해철이, 자, 악박 주고 있어요. 악박 주고 있고, 연보 선수의 그 지금 이 초반의 악박. 하지만 박준호 선수가 성급이 완성되고 저걸링들 찍어내면서 해철이 깨지기 전에 달려들 거예요. SB 한 개면은, 예, 이거는 해철이를 지켜낼 수가 있죠 충분히. 예, 마린수가 꽤 있다더라도, 예, 박준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SB 한 개를 리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자, 테라는 마린들 잡히면 그렇죠. 손해기 때문에 빼고 있는데,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지금. 자, 따라갑니다. 마린들 따라가고 있는, 예, 박준호 저걸링 적절하게 뽑았고, 자, 마린들을 잡아주면은 박준호, 예, 기분 좋은 시작이 되죠. 벙커 하나까지 지금 어쨌든 깨진 연무성이기 때문에, 자, 마린들 일부 마린을 잡고 시작을 하는 박준호예요, 지금. 저걸링 더 찍은 게 근데 걸렸어요. 이런 벙커 치워야죠. 벙커 짓고, 자, 지금은 방어, 예, 저글링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아요 저글링 숫자. 자, 벙커 안에 빨리 마린들 들어와서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연보 선수 저글링 바로 까야 됐어요. 바로 까야 되는데 그래도 벙커 완성돼요. 예, 다행히 되는데,
자, 방금 저 이러면 저글링도 들어가는데 약간은 오버예요. 연본 선수의 컨트롤이 좋았기 때문에 박준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피해를 주려고 했던 건 좋았지만 약간은 오버했습니다. 레어틱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 아까 저글링이 흘려진 마린 두 기를 잡았을 때 그때 갔어야 했어요. 예, 뽑힌 저글링으로 SB 나온 그 정찰 나온 SB를 잡는 게 아니라 예, 그때 바로 갔으면은 조금 더 그 압박을 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박준호. 예, 물론 뭐 발업이 될 때까지 추가된 저글링을 안 보여주고 먼저 정찰 온 SB를 잡고 같이 가려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박준호. 그리고 쌩까기를 통해 본진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파이브에 붙고 있는 연본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준호 선수가 지금 분위기에 있어서는 지금 벙커도 굉장히 잘 막았고 어느 정도의 마린의 피해도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연본 선수 마음 급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나심님께서 영상에 감사합니다. 자, NBA에 올라가고 있는 자 연본 선수. 자, 마린들과 메딕들 이제 끌고 나가고 있죠 지금. 자, 연본 타이밍. 빠벳으로 지금 방금 자신의 빠벳에서 공격한 거는 지금 뭔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벳의 조합이 지금 4기까지 추가됐는데 아 저글링들 시간 끌러 들어가요. 시간 끌러 마린들 한기 잡고 들어갑니다. 분진안을 보고 있는 마린 또 잡고요. 자, 병이트 가는데 이거는 성큼 만들면 맞고요. 뮤탈리스크 나옵니다. 아, 이거는 박준호가 좋은데요. 예, 지금 또 일부 나오는 병력을 확인하고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지금. 아, 박준호. 예, 자, 이러면서 빠면 또 잡고요. 자, 저걸링들 박준호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이제 찍히는 상황인데 자, 라바들에서 자 이제 뮤탈 이제 찍힙니다. 조금 찍히는데 병력들 예, 성큰들 있고요. 버로우가 뭔 소리죠? 예, 뭔 버로우? 아, 빠벳을 많이 찍은 게 버로우. 아, 빠벳을 많이 찍은 게 그 저글링이 버로우를 했을까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뮤탈리스크들이 자 지금 출동을 하고 있죠. 자, 박준의 뮤탈. 하지만 터렛들이 지금 꽁꽁에 박혔기 때문에 뮤탈을 쉽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연본 선수 방어라인. 자, 터렛들로 잘 해주고 있어요. 무리하게 안 들어간 것도 잘한 것 같아. 아, 이건 약간 미스가 나고요 지금. 그 쓸데없는 소리한 애들은 강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한 애들은 강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가 오죠. 예, 쓸데없는 소리한 애들은 뮤탈 너무 오버했죠.